그 감사원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 9월 4일 결산 심사할 때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공익 감사 청구 이거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절차에 따라서 빨리 검토 절차 거치겠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감사 개시 됐나요? 아직 검토하지 않 끝났습니다. 네. 이게 공익감사 청구서가 접수된 게 7월 12일이었고 예. 지금 한 4개월 정도 흘렀거든요. 중간에 근데 이제 저희들이 국토부에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듣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요. 국토부에서 좀 국감 준비 때문에 좀 답변을 좀 늦게 보내오는 바람에 그 답변서가 10월 11일 날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후속 그 지금 조사들 하고 자료 수집을 좀 추가로 자료 확인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럼 곧 결정이 날 수 있다 이런 상황으로 예, 어차피 지금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실무 작업이 끝나면 이렇게 이 정도 중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그 자문위원회를 거칩니다. 네. 자문위원회를 거치고 나면 그러면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이런 의견 내지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이 전 정부를 공격하는 내용의 감사는 감사회 의결도 없이 위법하게 감사를 착수하고 그건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 고발까지 서슴치 않는다. 그건 그런데 사실이고요. 이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정식 공익감사 청구까지 들어왔는데 태도가 너무 다르다. 아니,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똑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진행을 하는데 4개월 동안 아직 결론이 그러니까 안 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기관에 그 사정 때문에 답이 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거기서 거의 좀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감사원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성역 없는 감사에 나서주시기를 네, 뭐 촉구합니다. 예, 네, 그렇게 하고 네.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지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변경 종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남한강 휴게소에 수상한 민자 전환이 있다. 이제 이게 특혜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언론 보도에서 약간 그런 특혜 의혹 뭐 나온 거는 봤습니다. 네. 감사원에서도 국정감사 등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면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검토는 당연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략적인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 네, 예. 네. 이 휴게소는 그 종점 변경된 강상 JCT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도로공사가 229억 원을 들여서 작년 1월에 착공을 해서 이제 건물을 거의 다 지은 상태였는데 건물을 거의 다 짓고 나서 오픈 4개월 전에 이제 민자 사업장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휴게소가 207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90%는 임대사업장, 도로공사가 다 지어서 임대를 주는 방식이고요. 5년 정도 보장을 해줍니다. 나머지 10%는 민간이 수백억 원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이제 25년 정도를 보장받는 일반적인 BOT고요. 근데 이 남한강 휴게소, 딱 하나의 이 휴게소만 좀 다른 방식입니다. 보통은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이제 BOT라고 하면 빌드, 오퍼레이트, 트랜스퍼 이렇게 해서 공공의 토지에 민간 사업자가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짓고 일정 기간 운영을 하다가 그 운영 기간이 끝나면 이제 공공에 다시 환원을 시키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BOT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시 돌려주시면 이 남한강 휴게소의 경우에는 건물을 도공이 짓기로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임대 사업자가 인테리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인테리어 유사의 비용 45억 원을 투입한 민자 사업자가 15년의 운영권을 이제 받게 되는 구조로 이제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례적인 것도 문제지만 이제 건물을 다 지어놓고 오픈 4개월 전에 민간 사업자에게 전환됐다라고 하는 이 시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넘겨주시면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근데 이게 도로공사가 이 휴게소를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는 의사결정을 할 때 보니까 이게 도로공사가 가지고 있는 게 이익일지 아니면 민자 전환하는 게 이익일지 제대로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그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이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휴게소의 예상 매출액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더 이득인지가 달라질 텐데 이 휴게소 1km 거리에
이제 개통될 것으로 유력시되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통째로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예상 매출액 추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앞으로 이 휴게소 바로 근처에 굉장히 큰 교통량을 이제 이동시키는 고속도로가 들어오는데 그로 인한 매출액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을 축소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 과정과 절차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제 상황입니다. 이 고속도 이 휴게소를 민자 전환하겠다라고 외부로 밝힌 것이 사업자 모집 공고인데요. 그게 올해 7월 4일입니다. 이 전까지는 이 사업장은 그냥 도로공사가 짓는 임대 사업장으로 모든 계획과 문서에 이제 담겨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모집 공고가 7월 4일에 이루어지는데요. 이 휴게소를 낙찰받은 위즈코프라고 하는 업체는 이 휴게소를 인수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여기에 필요한 AI 기업을 인수할 자금 100억 원 정도를 이 공고가 나기 한 달 전에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미리 조달을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글쎄요. 뭐 지금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제가 여기서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신다 해서 잠깐 뭐 그 관계를 봤었는데 사실 이 호남 민자 방식이라는 게 아마 도로공사에서 새로운 사장이 오시면서 새롭게 아마 시작하는 그런 뭐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아마 없었고 새롭게 지금 시작하는 아마 첫 번째 사례인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정확한 내용은 좀 파악을 해봐야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호남 민자 방식이라는 별도의 새로운 모델이 아니고요. 원래 임대 사업장은 건물을 도로공사가 짓고 내부 인테리어나 어떤 특성화 사업을 임대 사업자가 들어올 때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업장은 동일한 방식으로 도로공사가 건물을 짓고 민자 사업자가 인테리어 비용을 투입하는데 그 45억 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 금액으로 인정을 해서 그 사업자에게 15년 운영권을 이례적으로 인정해 주는 이제 점에서 이례적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네요. 이제 사업 공고가 나기 한 달 전에 100억 원의 자금을 미리 조달했다는 것도 내부 정보가 있거나 또는 확약이 있거나 내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어렵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업체는 낙찰자로 결정이 되기 20일 전에 이 휴게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AI 기업을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토위 국정감사의 과정 동안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질의응답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제기된 얘기는 지금까지 207개 고속도로 중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이런 인테리어 비용만 가지고 투자금이 인정돼서 BOT 전환이 된 이런 유일한 케이스고 또 이미 첨단 휴게소로 전환하기 위해서 민자 전환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첨단 휴게소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설계가 돼서 이미 건물이 지어진 휴게소를 사후에 첨단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 붙여서 전혀 첨단하고 관련 없는 회사에 이걸 낙찰을 그러니까 선정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수익성 분석 없었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라고 하는 1km 반경 내에 생기는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또 이 민자 전환 공고가 나기도 전에 낙찰받은 업체는 마치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 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했다. 이 모든 것들이 도로공사가 또는 도로공사의 누군가가 이 사업자에게 미리 이런 민자 전환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어떤 교감을 한 다음에 임대 사업장으로 추진되고 있던 것을 한 번도 사례가 없는 방식으로 민자 전환을 해서 특혜를 준 것이다.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인데요. 지금 국토위 국정감사 내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과 이런 질의응답 과정에서의 사실관계들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사원이 명명백백하게 조사를 하셔서 의문점을 해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 국토위에서 문제 제기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그 자료 저희들이 좀 입수를 해서 일단 한번 사실관계를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